이제 참가번호 7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안산에서 오셨네요. 강민경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가족분들이에요? 네. 우리 아까 아, 남편분? 네. 아빠랑 아들까지 네. 백댄서? 네.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주부 같잖아요.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심 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바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에 세운 강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아들 몇 살인가요? 아들 10살이요. 10살 아들. 정말 표정만 봐도 억지로 그냥 끌려온 것 같긴 한데. 자, 이 내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의 표정이지만 자, 엄마를 위해서 아빠 그리고 아들이 같이 함께 지원을 나셨습니다. 자, 강민경님, 홍진영의 따르릉 박수로 시작합니다. 나올 땐 죄진 것처럼 나오시더니 이야 그냥 이렇게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야, 미리 맞추신 거예요? 처음 한 거야? 아니 아내분이 이런 노래 자랑 처음 나오는 거에 뭐 경력이 좀 있으세요? 처음인데 우승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아들에게 자 일단은 요거는 유아용품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물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제 세 개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감사합니다. 받고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셨습니다. 야, 분위기를 요쯤에서 이렇게 띄워주시네요. 와, 네 엄마야였어. 네 엄마야.